홍준표 후보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놓고 유승민 후보와 말씨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흉악범은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은요? 나는 그 성폭력범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네, 제가. 그런 식으로 예.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강병규 기자. 네. 돼지 흥분제 논란을 언급하려고 그러니까 역공에 나선 거죠, 홍준표 후보가.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방금 이 성범죄 전력을 얘기한 게 아무래도 이제 돼지 흥분제에 대한 의혹을 얘기를 했던 건데. 아유, 성범죄 전력은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성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예, 그런 이제 돼지 흥분제 논란에 대해서 이제 말을 좀 꺼낸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바른정당 당원들의 그 탈당 사태와 맞물려서 좀 더 이제 유승민 후보가 나를 좀 갈고 질문을 던진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를 먼저 꺼낸 것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였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버리고 도주했다며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비난을 쏟아낸 건데요.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 불 지르고 야반도주한 격인데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심상정 후보 지난 토론회에서도 유승민 후보 굳세어라 유승민 이렇게 응원을 했었잖아요. 둘 사이가 좀 친한가 봅니다. 뭐 지난 토론회 때는 이제 3자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모두 단일화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심상정 후보가 이제 굳세어라 유승민을 외쳤는데요. 이번에도 바른정당 의원들 집단 탈당 사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집단 탈당 사태가 있었던 날 당일이었던 만큼 이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심상정 후보 제가 다 분했다라면서 바른정당 탈당한 의원들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며 유 후보를 힘내시라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회 중에 상대적으로 질문을 적게 받은 유승민 후보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유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시간을 조금 아꼈습니다.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최석호 기자, 저 마지막 호소가 유권자의 마음에 좀 동요를 일으켰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울컥했다는 시청자들이 많았고요. 저 영상 조회수가 50만 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게시판에는 뭐 한 3천여 개의 댓글들이 달려서 후보님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순신의 12척의 배,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30여 척을 물리쳤을 때 12척의 배로 갔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 뭐라고 했습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그 어떤 의미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글을 친필 성명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딸인 유담 씨도 온라인상에 친필 편지를 올려서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유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유세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버지가 일을 겪으면서 뭐 저는 당당한 유승민의 딸임이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써서 또 한 번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결국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사태의 원인으로 꼽는 게 지지부진한 지지율도 있지만 문제는 돈 문제도 곁들여져 있었던 거잖아요. 네. 선거 지원금으로 60여억 원을 받았지만 이거는 15% 지지율을 못 받을 경우엔 다
환납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작용했었는데 이런 TV 토론 이후에 또 후원금도 세도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맞습니까? 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후원금과 이런 팔로워 수 등 다양한 이제 수치가 있는데 자 우선 단적으로 후원금만 좀 우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일평균 50여 건에 달했던 후원자 수가 어제 탈당 사태가 있던 어제는 750여 건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후원금도 500만 원에서 무려 8,500만 원가량으로 증가를 했고요. 팔로워 수는 13,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한 15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이 당원 가입은 7배에서 8배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승민 후보가 이런 탈당 사태에도 이제 꿋꿋하게 자신은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좀 뭐 영향을 받거나 좀 지지 의사를 밝힌 후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까요? 뭐 바른정당 어제 13명 의원들이 탈당을 할 때 세웠던 목표는 이겁니다.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 대통합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탈당,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오히려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려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조금은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13명 의원 중 한 명이죠. 황영철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번복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판단으로 혼선과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개혁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황영철 의원 저렇게 하루 만에 번복한 사연, 속사정은 뭘까요? 네, 황영철 의원은 돌연 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이 대의가 없다라고 이게 밝혔는데요. 또 유승민 후보에게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같이 길을 가자라고 이런 독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강병규 기자는 뭐 유승민 후보한테 전화가 와서 뭐 황영철 의원이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의가 있고 없고가 하루 만에 그것도 24시간도 안 지나서 그게 바뀌겠습니까? 굉장히 현실 정치라는 문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게 간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니네 왜 오냐 이러한 지금 형국입니다. 또한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바른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뛰쳐나갔던 배신자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신자 프레임 어떻게 되냐? 다음번 총선에서 어떠한 그 뭐라 그러죠? 공천과 연계, 공천과 연계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이 된들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뭐 본인으로서 굉장히 이 현실을 직면하고 다시 한번 탈당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대구를 방문한 유승민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어떤 가치와 현실 사이에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 정말 보수 바꾸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니까 같이 개혁 보수 길로 동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가신 분들 중에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분들은 전화를 드렸고 또 여기 남아 계신 분들도 일부 전화를 드렸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도 끝까지 네. 설득을 하고 다시 돌아와 줄 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번복이 연쇄적으로 또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치인들이 사실 어제 탈당을 결정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 선택을 그냥 가볍게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뭐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여론도 들어봤을 테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명분을 세워서 보수 대통합이란 명분으로 대의를
명분으로 세워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번복하는 사태는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런 복당하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한 친박계 의원들의 반응이 좀 격렬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상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갈렸는데 이렇게 쉽게 복당해도 되느냐라는 기류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뭐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우리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 우선은 선거 이후에 양상에 좀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최석호 기자,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 지금 보수 단일화라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마저도 복당 문제로 접기 시끄러워요. 낙동과 공리하신 세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재원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당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그냥 무소속 의원으로 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재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서 꽃가마 태워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아까 이현수 기자 말했듯이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친박 좌장격이죠. 서청원 의원 가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시키면 내가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철새 논란 그리고 기회주의자 논란 속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탈당 철새 논란 지금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 의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탈당 철새 논란 하면은 이 두 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만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신경전 대단했었는데요. 두 후보의 설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이런 그 개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아우머리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명규 기자, 두 사람 설전 어떻게 봤습니까? 예, 뭐 우선 현재 지금 두 후보 모두 통합정부를 구상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의 가치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제 겨냥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패권이라는 그런 단어, 기존에 지적받았던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토론의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논쟁이 좀 어설프게 끝나서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방 중 또 하나 눈에 띈 건 바로 5세대 이동통신망 설치 관련 공방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5G 이동통신망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5G 휴대폰이 개발도 안 됐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그런데 개발도 안 됐는데 어떻게 통신망을 그렇게 조기에 깔 수 있습니까? 그 사전 대비가 필요 없습니까? 사전 대비라고 하면 어떤 대비입니까? 우리가 5G를 미리 까는 게 사전 대비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우리한테는 까마득하게 보이던 시기에 우리 초고속 인터넷망 다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IT 강국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때는 이미 표준화가 돼 있었습니다. 예, 답은 드렸습니다. 예.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안 됐습니다. 예, 전혀 다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안철수 후보의 5G 저 발음이 유독 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뭐 의도된 질문 아닌가요? 네, 안철수 후보가 말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5G를 얘기를 하던데요.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상 그 5G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면서 질문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3G를 3D라고 읽고 5G를 5G라고 읽었던 그런 약간 말할 때 논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문재인 후보를 살짝 공격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답변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맞붙은 두 후보, 오늘은 사전투표 동료를 놓고 경쟁을 나섰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의대문 봤습니까? 네! 아니죠. 의대문이죠? 네! 자, 이제 의대문 아닙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투쟁은? 투쟁은? 투쟁은 연합을 하고 끝낼까요? 네. 아, 투쟁은? 투쟁은? 사전투표일 언제입니까? 사전투표로 반드시 찍을 후보 누굽니까? 네, 최석호 기자. 네. 사전투표율을 높여달라고 저렇게 독려를 하는데 사전투표가 높으면 두 후보 다 유리한 건가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대선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3%,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13%만 되면 지난 대선 75.8%의 투표율을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젊은 층의 표가 많아지는 사전투표를 하면 그런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그러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안철수 후보가 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이 전략인지 아니면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알아봐서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요거 하나 꼭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일 5월 4일, 5월 5일, 내일과 모레 이뤄집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